이 그림의 제목은 살기의 재앙이에요. 부제가 너를 죽여줄게. 확 죽여줄게. 네 에고를 그냥 박살을 내줄게. 병신처럼 살고 있는 겁에 질려서 할 말도 못하고 맨날 덜덜 떠는 너를 박살을 내줄게 하는 의미로 그린 거예요. 그래서 가빠있게 그렸어. 일체 군더더기를 다 없애고 그냥 붓하나로 다 그린 거예요. 이렇게 붓하나로 그냥 검은 물감으로. 그러니까 이거 봐봐. 이런 막 가빠가 다 들어있어. 막 그린 것 같은데 시원하잖아요. 정말 살기가 슉 나갈 거예요. 그리고 머리에 왕관도 그냥 검정색으로 탁 씌우고. 그래서 살기의 재앙인 거야. 가만두지 않겠어. 바보처럼 살면서. 해고를 죽여버리겠어 하는 마음.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여러분 시원하죠? 마음속에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가 인정받는 것 같고, 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있는 아기는 이 그림 보면 다 올라올 거야. 그러면서도 멋있어. 카리스마예요, 이 그림의. 다른 제목으로. 자, 그래서 사인도 가빠이게 했어. 그러고서 거기다 딱 붙였어요. 멋있죠? 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이 참 좋아요. 한 큐에 그리고 마음없이 애기처럼 확 그러는데 살기가 쫙 나고 카리스마 나고. 자,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한평생 거지처럼 돈한푼 없이 살아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신나는 거예요. 네, 그거 뭐 무서워서 돈 벌고 직함 뒤에 숨고 하면서 이렇게 쫄아서 살면은 개코가 인생 천년 살아도 산게 아니에요. 그렇게 덜덜 떨면 살면. 덜덜 떨지 말 것, 여러분. 마음을 딱 펴고 그쪽이 덤비면 나도 덤비고. 그렇죠?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. 헤럿마 제자 아가들은 다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. 덤비는 애구들은 네가 나한테 죽여달라는구나. 확 치는 결기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. 카리스마. 부제 살기의 제왕, 너를 죽여줄게.